강원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해 삼척 지역을 대상으로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건데, 이와 함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이어 강릉 등 6곳에 신규 케이블카 건설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안을 국내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와 규제자유특구, 클러스터 등 이른바 수소 3대 핵심 사업인데 규모가 무려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삼척에는 에너지자립형 주거단지, 일명 수소 시범도시가 조성됐고 11월에는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강릉과 동해, 삼척, 평창 일대에서 액화수소용기와 탱크로리 제작을 비롯해 충전소와 수소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수소산업진흥센터와 실증 테스트베드가 설치되고 삼척 호산항에서는 액화수소를 하루 30톤씩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종 세트는 기존에 이미 있고 거기에다가 특화단지를 더 받아내서 아주 명실상부한 이 수소산업의 중심으로 우리가 키워나가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땄던 게 바이오 특화단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부분만 바꿔서 수소 특화단지가 되는 겁니다. 강원도가 신청한 수소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관련법이 시행된 뒤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례입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투자사업 지원과 연구개발, 세제 혜택과 기술개발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청사 개청 2년째를 맞아 수소 특화단지 유치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 관광 특성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1년 만에 착공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이어 강원도 내에 신규 케이블카 6곳을 본격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릉에서 평창 대관령을 잇는 관광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인 5km 노선으로 연간 이용객이 117만 명, 매출은 연간 19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강릉시와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삼척 덕항산과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강릉 해상 케이블카와 원주 치악산, 철원 금악산 케이블카도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이 새로운 강원도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가면서 가장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전 절차 이행에 2에서 3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4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두대간 보호법 등 관련 인허가가 관건입니다. 강원도는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입지 여건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성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용 케이블카하고 스키리프트 포함해서 2천 개가 넘는 삭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비하면 많지 않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해안을 수소산업의 중심지, 친환경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원도의 구상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